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계속되는 사무엘하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오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울 쪽 군대 장관인 아브넬 군대와 다윗 쪽 군대 장관인 요압 간의 싸움 이야기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 진영이 싸우게 되었는가, 그 연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었죠. 예,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누가 왕이 되는 것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사울 왕 세력의 잔재 세력이 끝까지 이 자신의 세력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저항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우게 된 왕이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보셋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지 사장이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실질적인 실세 권력자는 바로 이 아브넬이었던 것이죠. 이 아브넬이 11지파를 다 모아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다윗은 모든 지파의 왕이 처음부터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유다지파만의, 다윗이 속한 유다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제 말씀이죠. 어제 사무엘하 2장 7절 말씀. 자, 마지막 보시면 유다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이다. 예, 유다족속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전히 사울 잔재 세력과 또 다윗 세력 간의 긴장감은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미 승부는 끝난 게임입니다. 예,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 사울의 남은 잔재 세력이.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에서 예, 싸우고 또 전쟁을 하게 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넬이 나오죠. 예, 이스보셋을 제껴두고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스보셋이 바지 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서로 싸우는 것이 뜻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이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압도요, 이때부터 이제 요압이 심각하게 타락하고 변질됩니다. 예. 다윗 위에서 다윗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이 힘 자랑이 요압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사울의 세력을 이제 압도하고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가장 큰 수훈자, 공로자가 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공로 의식에 젖어들어서 자신의 힘을 또 과시하는 과정 가운데서 요압이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의 권위를 계속 무시하고 단독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넬도 참 여러분 무섭지만 요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 요압 자신의 공로, 자신의 힘을 앞세워서 결국은 다윗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께 세우신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끔씩, 아니 자주 이 요압이 예, 또 묵살하고 그 위에서 통제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압은 나중에 다윗에게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고요. 다윗이 유언, 마지막 죽게 될 때, 유언할 때 조심해야 될 사람 넘버원 요압.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압은 나름대로 충성되게 예, 열심히 군대 장관으로 일했지만 자기의 공로주의에 빠져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해서 그 권위를 예, 또 묵살하려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때 이런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유압 같은 인물 없길 바라겠습니다. 내 공로에 취해서 내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권위를 무시하고 또 내 힘을 자랑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브넬과 요압이 서로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제가 이렇게 딱 정리하고 싶습니다. 백해 무익한 싸움입니다. 예, 자존심 싸움이고요. 예, 그리고 형제 간의, 동족 간의 싸움입니다. 전혀 유익할 것이 없는 백해 무익한 싸움인 것이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이 동족 간에 싸우고 서로 죽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마음에 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예, 내부 총질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영적인 군사, 또 영적인 군대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고, 더 안타까운 싸움은 무엇입니까? 예, 믿음의 형제끼리,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는 일, 그것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 이것만큼 여러분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싸움이 철저하게 영적 전쟁 되기 원합니다. 악한 영들과 또 세상을 향하여서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그런 싸움, 그런 의로운 싸움, 그런 거룩한 싸움, 그런 영적인 전쟁 온전히 치러낼 수 있는 진정한 영적 군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무익한 싸움, 백해무익한 싸움, 전혀 필요 없는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 자랑하기 위해서, 세력 다툼, 또 자존심 싸움,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이런 본문의 문맥을 근거해서 보면 특별히 항상 의로운 싸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또 이루어갔던 다윗의 삶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이들이 이런 백해무익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이들이 자의적으로 싸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전쟁을 나가든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 묵상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자, 2장 1절 보실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또 전쟁을 치르기 전에 다윗은 항상 이 질문을 했습니까? 주님 전쟁할까요? 주님 이 결정할까요? 여러분 언제나 다윗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물어봐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전쟁을 치렀고요, 올라갔습니다.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니라 하시면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싸움은, 다윗의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이고, 의로운 싸움, 거룩한 싸움, 거룩한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윗에게 묻지 않고, 이스보셋에게 묻지 않습니다. 내 자의적으로 행동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내 자존심 때문에, 또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의적으로, 예,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싸우고 싶으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들의 싸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싸움일 때가 참 많고요. 예, 백해무익한 싸움, 결국은 모두에게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그런 불의한 싸움이 이들 가운데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떤 전쟁을 치르든, 뭐 싸움을 싸우러 나가든, 어떤 일을 하든 먼저 하나님께 묻고, 예,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을 다 벌려놓고 막 싸워놓고, 예, 싸워서 막 엄청나게 많은 피해도 있고요, 공동체가 피폐해지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수습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보다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싸웠다가 힘들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숙한 기도는 아니죠. 정말 성숙한 기도는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전쟁의 총사령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께 작전 지시를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이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먼저 물으십시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하십시다. 필요한 무기도 구하고요, 필요한 은혜도 구하고요. 그리고 내가 아침에 눈뜨고 일어났을 때 내가 저 사람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오늘 한판 붙어서 내가 아주 작살 내버릴 거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작살이라는 표현을 써서, 과격한 표현을 써서, 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 하시면 주님 제가 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만약 해야 되는 일이라면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캠퍼스 학교로 가는 것, 어쩌면 영적인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악한 문화입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기 전에 먼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주님께 먼저 묻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영적 전신갑주 입고 학교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래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먼저 기도로 묻고 일을 시작하고 또 싸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짧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결국 이 무의미한 전쟁, 아무런 여러분 이것은 싸우면서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싸우면서도 아 이거 왜 싸우는 거지?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싸워요.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움에 어떤 동기도 없고 목적도 없고 유익도 없고 내가 왜 싸우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힘겨루기, 예, 아브넬과 요압 힘겨루기, 자존심 싸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런 거 많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래요. 아, 그만 싸웠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못하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다행히 본문을 보면 이 싸움을 끝이 냅니다. 이 백해무익한 싸움을 끝을 냅니다. 누가 끝을 냅니까? 아브넬이 끝을 냅니다. 2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아브넬이 먼저 제안합니다. 야, 우리 싸우지 말자. 형제끼리 왜 싸우냐? 그만 싸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합니다. 27절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옳다커니 그래 말 잘했다 그리고 그만 싸우자 이렇게 하고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무익한 싸움, 자존심 때문에 계속 끝나지 않는 싸움을 끝낼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아브넬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죠. 의외로 자존심 때문에 싸움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네 라고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계속 그 긴장관계가 유지될 때가 교회 안에도 있고 부부간에도 있고요. 세상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물론 아브넬이 신실한 주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넬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발견하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교훈입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합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안에 죽은 자들이 죽었는데, 주 안에서 죽었는데 자존심 내려놔야죠.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잘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는데요. 네, 우리 먼저 손 내밀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관계 있습니까? 예. 자존심 때문에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관계, 도대체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 그러면 먼저 손 내밀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진정한 화해의 통로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신실하게 진실하게 또 화해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